What up, guys? We're down to the last episode of Pick and Mix, so let's go. 강호아씨가 이런 장면 있거든요. Yo, Haewon looks good with this like beret, huh? Even Jiwoo too. 이거 잘하면 엠믹스 로고로 써주시나요?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엠믹스 혜원, 지효입니다. 와.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와 있죠? 제가 오늘 혜원 언니를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오호. 저희가 오늘 이렇게 베레모를 쓴 기념으로 Are those Chanel's? 저를 이렇게 한번 그래 봤습니다. 이렇게 Holy shit, she drew that. 닮았나요? 근데 언니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약간 혜원 언니 내추럴할 때 모습? 일단 저는 오혜원이고요. 올해 갓 스물이 되었습니다. 저의 MBTI는 ESTP 뭔진 모르겠어요. 그뭐 하는 게 있던데 뭐 무슨 운동가 뭐 이런 거 있던데 모르겠어요. They enjoy being on the stage and receiving attention. Adventurous. Okay. 사실 제가 그뭐 MBTI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요. 저는 이렇게 우와!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의 베레모 쓴 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Her face is so small though. Like look at the hat. It's so big. 홍보 눈을 가졌네요. 지우는 되게 컬러풀하게 색깔을 써서 꾸몄네요. 맞아요. 저는 완전 언니는 완전 아주 심플하게 꾸며봤어요. 근데 약간 저는 언니 그림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언니 그림체 같은 만화를 보면은 이해 잘 될 것 같아요. 약간 혜원 언니 오늘 저희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요. This will be fun. 언니는 잘 They should have included Bay here as well. 오늘 드로잉 인터뷰는 뭔가 제가 지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낙서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고등학교 때 일러스트로 상도 받은 경험 있고 오 대박. 뭔가를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드로잉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를 할 건데 이제 제가 언니한테 인터뷰 질문을 할 건데 제가 Yo, she's so cute, guys. She's so adorable. 네, 할 건데 제가 형님,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 언니한테 질문을 할 건데 저희 둘 다 이제 대답을 한번 답변을 그리면서 잘 해봅시다. 좋아요. 언니의 취미는 Good good. Yeah, they had to do that. Good edit. Good good. 그리면서 잘 해봅시다. 좋아요. 언니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지우는 요즘에 뭐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요? 나는 요즘에 이거 말해도 되나? 요즘에 땡플릭스를 보거든요. 저도 취미가 사실 영상 보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는 거거든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Same. 근데 just YouTube and Netflix. 흐르는 시간이 너무 just like right now. This is my watching these kinds of content. Yeah, right now. This is what I'm doing. It's my like stress reliever. 뭔가 많이 안 하려는 거 같아. 나는 보통 사람들 That's why I do this. 놀러 가거나 그러잖아요. Because I love it and it releases my stress from work. 내가 사실 취미를 만들어 보려고 뭔가 내가 여가 시간에 뭔가를 했을 때 결과물이 있으면 좋잖아. 그거 알지? 숫자에 그 색깔 맞게 물감 색칠하는 그런 아, 뭔지 알지? 저거 해봤어요. 근데 내가 끈기가 없어서 반도 못 채우고 이제 끝냈어. 그거 저도 한 일주일? 한 5일 하고 엄마가 더 안 해? 라고 물어봤는데 그대로 이렇게 집에 전시가 돼 있어요. 반한 상태로. 빨리 그려볼게요. 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아 진짜 완전 못 그리겠어요. 이게 뭘 표현한 거야? 저는요. 오! 언니 근데 약간 이해는 돼요. 그림은 이해가 돼요. 이게 저고요. TV 속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리모컨이 조금 이상하네. 잠깐만요. 아 맞아. 혜원이는 숙소에서 거실에 자주 있잖아요. 언니가 그 갇혀 있는 기분이 싫어서 항상 거실 그 큰 공간에. Yeah, but there's no way right now. I mean, the pandemic is kind of over, you know, with Sisong, but I'm still here in my room. 똑같은 걸 계속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재밌으면 몇 번 돌려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생아치로 Spirited Away. Okay, good choice. 이런 장면 있거든요. 이러면서 금을 만들어요. 손에서 금이 막 나오거든요. 그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거기 개구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가오나 씨가 너무 귀여웠단 말이에요. 지금 첫인상이 너무 귀여웠어요. 목소리도 너무 귀엽고 그냥 그 금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 손짓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개구리가 앞에 갔는데 갑자기 입을 엄청 크게 벌리면서 개구리를 먹었어요. 가오나 씨가 입도 있어? 이빨도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That was cute. I have to replay that. That was cute. 입도 있어? 이빨도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약간 조금 캐릭터들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섯 번 이상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특기! 저희 서로의 특기가 뭔지. 지우는 알 것 같아요. 저의 특기요? 응. 허리가 굉장히 유연해요. 틈만 나면 Dancing. 허리를 꺾어요. You know her performance during the KCON? Like she tried to backbend and like I called her I'm sorry. I called her the boneless chicken right there. 엑소시스트 약간 뭔지 아시죠? Yeah, yeah, yeah. 꺾는 거 아닌데 주변에서 자꾸 지우가 허리가 되게 유연하다 이러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뒤에서 언니들이랑 이제 동생이랑 제가 또 사람들을 조금 살짝 웃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허리를 꺾으면서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우리 가끔 힘들어할 때 허리 한 번씩 꺾어주면 되게 재밌어. 힘이 나. She likes the idea of her stretching, not her stretching alone. 다리를 잘 치죠. 관절이 되게 잘 돌아가는 편이라. 네, 혜영 언니는 약간 관절이 잘 돌아가는 타입이고 저는 잘 접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저희들이 약간 이렇게랑 이렇게랑 약간 달라지는 느낌? 맞다. 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혜영 언니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혜원 언니 발목이 꺾여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편하게 가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혜원 언니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있길래 나쁜가 보다.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보여드리자면 제발 그린다. 이렇게 정확해요. 딱 요 정도? 연습실에서의 지우. 어제도 댄스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 했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관절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손발 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아간다 네. 이런 뜻인 거 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돌아가요. 아우 쉣 아우 쉣 안녕하세요? 이게 잘 보이나요? 아니 어떻게 해요 손을? 다음 저희 서로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 동물이요? 죄송합니다. 저희 서로 좋아하는 동물. 아 근데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둘 다 푸들을 키워가지고 맞아요. 저희 강아지 이름은 또리 두유. 또리 and 두유. 갈색 푸들이. Oh shit. That's so cute. Look at this dog. No, with the tongue out. 한 마리는 Is that a tongue? 푸들이에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림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 우리 강아지의 귀여움이. 저는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데려온 강아지거든요. 근데 아주 귀여운. 제가 항상 저희 집에 가면 항상 할머니 이러거든요. 우리 또리 첫째는 6살이에요. 둘째는 한 살 차이. 아 저희 강아지 이름은 코코예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코코. 동네에서 코코야 하면 온갖 강아지들이 다 와요. 혜영이가 집에서 사과 먹을 때마다 뒤에 코코가 항상 맞아 서 있다면서요. 언니를 바라보고 있다면서요.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코코 닮았다. 분발해야겠어. 분발해. 우리 또리는 눈이 크니까 일단 또리는 다 그렸는데 또리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Yo, I can't draw like that, like on the spot. What do you mean? They're so good. Oh, never mind. 갈색 푸들이에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또리는 장점이 있어요. 뭔데? 귀가 깨끗해요. 귀 안에가 뭔지 알아요? 이게 이렇게 귀가 이렇게 긴 강아지들은 여기 되게 관리 잘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또리는 관리해줄 필요가 없어요. 관리를 맨날 해주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깨끗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두유는 또리보다 귀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떡해. 너무 보고 싶다. 제가 밤마다 가족 들이랑 영상 통화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강아지가 항상 옆에 와요. 저희 어머니 옆으로.
얼굴을 비춰줄 때마다 아주 Yeah, the soundtracks that they use with this picket makes very interesting. 아, 나 진짜 깨물어지고 싶어요, 진짜. 근데 미안해, 코코야. 언니가 너를 예쁘게 그리지 못하는 것 같아. 저희 코코입니다. Oh, that's so cute, though. Yeah, that's so cute. 예쁘다. 두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언니 같이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언니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코코는 푸들치고 되게 귀도 짧고 입이 되게 짧은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총명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약간 인간 세계에 너무 적응해서 말할 것 같은 강아지. 우리 두유는 이렇게 약간 코가 새까맣고요. 어깨 펴. 또리보다 눈이 작아요. 그리고 또리보다 귀가 크고 회색 푸들이에요. 언니는 코코랑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Rest in peace to my dog Polly who died like last year. Rest in peace. 그렇기 때문에 코코를 산책시키러 이 동네에 나가면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얼음땡을 했어요. 강아지랑요? 움직이는 사람을 쫓아가고 얼음 해서 안 움직이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저는 침대에서 우리 또리 두유랑 놀다가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약간 필터 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귀 모양 나오고 코 모양 나오고 이런 필터 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강아지를 딱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는데 강아지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전생에 사람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얼굴이 더 작아지고 눈이 더 커지고 막 Because filters usually detect like faces, right?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저희가 서로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나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놨어. 너 나 떠오르는 거 있어? 약간 언니의 흰색 착장을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아 혹시 지니가 맨날 저에게 말하는 그것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아 이게 흰색 이 친구도 흰색이어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배경이 흰색이어서 지금 뭘 이렇게 색칠하고 계시죠? 지우예요. 기다려보세요. 진짜 귀여울 것 같네요 언니. 저 잘 그려드릴게요 언니. 완전 잘 그려드릴게요. 전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 Oh, she's so cute. 아, 언니. 빨리. 잠깐만. 아니요, 보지 아직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완전 잘 그리거든요. This is like this is like the disparity between Lily and base drawing with Jiwo and Hyewon. 이유가 뭔가요? 이게 원래 제가 항상 지우한테 완두콩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 소세지 캐릭터 아세요? 그 코코땡? 그 캐릭터에 나오는 완두콩 삼형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째인가 둘째인가랑 지우가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Oh shit, that shot right here. Like Jiwoo somehow imitated the drawing. 그 캐릭터에 나오는 완두콩 삼형제가 있어요. 그 중에 There. Right? It looks like her. 지우가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오늘 입은 게 안두콩이랑 전혀 달라서 콩자반으로 했습니다. 닮았죠? 닮았나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죠? 네, 그다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혜연 언니는 It's 올라프. Not mine. Oh, 올라프. 올라프 같지 안 생겼지만 잘 보시면 몸통이 세 개의 올라프예요. 왜 그러냐면 약간 올라프가 이렇게 눈사람이잖아요. 눈사람이 하얀 색깔인데 그 눈사람 눈이 되게 커요. 말도 되게 잘하고 막 그런 캐릭터인데 그게 평소에도 떠올랐지만 그 지금 모자도 쓰고 하얀색 착장이잖아요. And now it happened. 닮은 것 같아요. 이 올라프 별명을 처음에 지니가 지어줬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으로 달려있는 거 보고 어? 혜원 언니! 이런 생각이 저한테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계속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저희 서로가 닮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일단 혜원 이렇게 귀엽게 그렸어요. 진짜 귀엽게 그렸죠? 진짜 귀엽게 그렸다. 완전 귀엽게 그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제 목소리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 I love her voice also. 이게 심야 라디오 톤인데요. 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I was referring to her vocals, but I did not expect this. 제 목소리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의 톤이 있어요.
아, 이게 심야 라디오 톤인데요.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Bro, I need her more as an MC, right? As an MC, because she MC during the cake on it. She did an excellent job. Expose her, JYP. 너무 제 목소리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언니의 그 톤 목소리 톤을. 근데 그 목소리 톤도 제가 되게 진지하게 그런 목소리 톤을 내보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항상 닮고 싶었어요. 이게 지우가 원하는 목소리야?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한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저는요, 일단 지우가 평소에 텐션이 굉장히 높고요. 항상 약간 웃고 다녀요. 그리고 되게 통통 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텐션과 그런 본인의 좋은 기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다니는 웃음에 이렇게 침 나는 거 뭔지 아시죠? 그거거든요? 그런 밝은 에너지를 저희 Yeah, the drawing looks like someone bit Jiwoo's lips and like it inflated. 항상 나눠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둘이 처음 같이 먹은 음식 한번 그려볼까요? 나는 확실히 기억해. 이게 서로 다르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이거 확실해요. 진짜 이건 100%. 하나, 둘, 셋. 스테이크 덮밥을 언제 먹었어요, 저희가? 우리 같이 봉사 끝나고 가서 먹었잖아요. 맞다. 이거 근데 저희 지금 뭘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없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댄스 수업인데 너무 힘들어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혜원 언니랑 같이 물 마신 장면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Wait. Why is clean my mic? Okay. Why is it popping out right now? I didn't even press anything. Why is clean my mic? Yo. Okay. Is there more? Is clean my mic done? 그렇다면. What is happening? Wait up. It's all good, right? Hello? Oh, why is clean my Mac popping up? What do you mean? 오오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약간 우리 타이틀곡에 너무 미안해진다. 내 그림 실력. 괜찮아요. 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꿈이 화가였기 때문에. 아, 진짜요? 어떻게 해야? She can't believe it. Oh my god.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꿈이 화가였기 때문에. 아, 진짜요? 어떻게 해야 오오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 진짜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렸는데요. 왜냐면 깜짝 놀란 표정이에요. 눈이 엄청 크죠? 그리고 눈썹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눈썹이 강조가 안 돼서 제가 좋아하는 빨간 색깔로 강조를 해봤습니다. 눈이 엄청 크죠? 혜원 언니. 근데 진짜 이응 같다. 두 눈이 커져 like 오오예요. 저랑 비슷하네요. With the eyelashes, okay. 저희를 보고 놀란 사람들을 표현해봤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나만의 엠믹스 로고 만들기. 잠깐만요. 엠믹스 로고. 아, 너무 나 엠믹스한테 너무 미안해. 잠깐만. 난 미안하지 않아요. 좀 크게 그려야겠다. 내 사인밖에 안 보이게. 엠믹스 로고인데 지우 사인밖에 안 보이게 하신다고요? 예. 와우. 특혜 너무 마음에 들어. 웃으시는데? 지우야? 이건 진심이에요. 이 그림은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오 shit! This is the drawing that I mean the logo that they changed during April Fool. Was it April Fools or Halloween? Yeah, I think it's April Fools, right? Oh, there you go. I didn't even see it. It's right here in my face. 아, but yeah, 진짜, yeah. 예술적이다. 정말 예술적이죠. 왜? They had this game like on Twitter. I saw it. I took part in it. 했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팀은 엠믹스잖아요. 네. 근데 7가지 색깔을 섞었어요. 이제 지우의 작품이니까 지우 사인이 중간에 대빵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엠믹스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별할 거 없이 So that was Jiwoo's drawing. 즐기면서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마음을 담아서 엔믹스. Oh, even this, like this was part of their website, right? But this one's cute.
was it their website or their header cover photo for Twitter? But anyway, I saw this one. 옆에 팝콘의 이름도 오오. 약간 타이틀곡. 그러니까 맛봐라 한번.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똑똑한데요? 나쁘지 않죠. 같이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핫. 이거 잘하는. Yeah, yeah, okay. It makes sense now. 그럼. Yeah, there. That's right. That was it. 리믹스 로고로 써주시나요? Yeah, that was it.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엔믹스 로고를 만들어봤으니까 이번에 우리 멤버들 한번 그려봅시다. 너가 그러면 동생들 그리고 규진 그리고 메이. 언니 그러면은 릴리 언니랑 진이 언니랑 설륜 언니. 와 너무 그리기 어려운데? 아 근데 약간 난 내가 그릴 세 명은 특색이 있다. 괜찮은 것 같아. 안 돼. 우리 릴리 언니의 매력 포인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곱슬머리. Curly hair since when? 딱 언니를 딱 봤는데 언니가 여기 한 쪽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다 나머지 이렇게. Oh, during their pre-debut. 한 쪽만 없었어. Because now she has bangs. 우리 베이가 모히칸이었나요? 근데 설류는 얼굴이 이만한데. 맞아. 눈이 이만해. 얼굴에 눈만 보여. 처음 봤을 때 아기 타조 같았는데. 맞아, 약간 아기 타조 같았어. 목이 되게 길고, 근데 앞머리 있었잖아. 잔머리도 잔머리가 진짜 많았어. 삐죽삐죽삐죽삐죽 삐죽삐죽 나왔는데 아기 타조. 니 니 이러고 있으니까 아기 타조 같아.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안 귀여웠는데. 맞아. 아 이게 아닌데. 아니야 완전 귀여워. 규진아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림 실력 문제야. 난 지니가 연습생 쇼케이스 때 이 베이비 핑크 립을 발랐던 게 아직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맞아요. 베이비 핑크로 입술을 칠해줄게.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 일단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잘했다. 지니는요 엘프 같아요. 요즘에 네. 부산에서 마주칠 때부터 깜짝깜짝 놀라. 그럼 닮았지? 응 닮았어요. 딱. 엔믹스에서 누구? Yeah, her jaw is so sharp. 하면은 딱 진이. 딱 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설륜이 좀 닮지 않았나요?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어. 예. 설륜의 리액션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 예. 굿.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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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릴리 언니.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릴리 언니가 자다가 딱 연습실을 나온 적. 아, 너 제일 똑같아.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곱슬이 되게 심해요. Do they have a reference picture for this? 눌러서 잘못 잤나 봐요. 어, 해원아 했는데 여기 반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항상 이 촉촉한 입술. 아, 근데 제가 먼저 설명했어야 돼요. 왜? 약간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단 말이죠. 아니에요, 완전 똑같은데. Minus lower quality. 제가 약간 애가 눌렸어요. 베이 언니랑 규진이랑 위아래로 그려서 맞추려다가 얼굴이 조금 늘어났는데 일단 베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이게 yo the drawing bro. What do you mean? 이렇게. What do you mean? Hello? 이렇게. 아 죄송해요. 원래 얼굴이 하나예요. 이게 두 개가 돼버렸어요. 이게 실험을 실패한 박사처럼 그려놓으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웃고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우가 이거 잠깐 이렇게 툴로 잘라서 옆으로 옮기려다가 복사를 잘못 해버렸어요. 근데 되돌리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 내 동생 마이 룸메이트 하나 복사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해버려가지고 같이 늘어나 버렸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Yo, my cheeks hurt, guys. What do you mean? 이렇게 우리 규진이에요. 꼭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규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규진이가 근데 딱 이 표정으로 저의 규진이가 약간 안무 단장이거든요. 항상 이 표정으로. 이 표정으로 she's the choreo leader. 근데 딱 이 표정으로 저의 규진이 약간 안무 단. You see, look at that.
Even though she's the youngest, she's like she's already leading. 입장이거든요. 항상 이 표정으로. 혜원 언니 거기 팔을 좀 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웃어요. 맞아요. 항상 웃을 때도 여기 있었어. 자, 엠믹스 단체 사진 한번 짜잔. Oh, the marker. I saw the marker.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Let's stay together ever after. I got you guys. Yeah, I'm gonna stay with you guys till I die. 위에는 한 명 한 명 일곱 명 다 이렇게 공연을 큰 공연을 하고 있고 팬분들께서 같이 저희 같이 이렇게 함께 즐기고 있는 모습을 평생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요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과 저희가 천년만에 함께 늙어가기를 희망하는 함께. Yo, I swear, he wants ice, bro. Look at her stare at me like that. You can't do that. 함께 성장해 나가고 오래오래 함께하자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 마지막 소감. 저희 둘이 이렇게 예쁘게 모자도 쓰고 다양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게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이랑도 꼭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네요. To everyone, guys, you need more content from them. 지금까지 But this one's nice. 지우, 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still 3 minutes left, though. 이거 다른 건데. 저번에 혜원이랑 지우가 같이 컨텐츠 촬영했을 때 그림을 그렸는데 지우가 제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Oh, I know where this is going. I know. 나는 못 봤거든요. 나도 못 봤어. 근데 되게 항상 제가 숙소에서 약간 내추럴한 모습 있을 때마다 와, 그 그림이 진짜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모르거든요. 나도.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딱히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지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I thought they're gonna show it. Oh, I thought they were gonna show it. 혜원이가? 아, 다 그렸다고 하셨어요. 나. 머리 곱슬이었을 때 하나 막 그 사람 알지? 한 조각이 없는 내 머리 알지? 네네. 진짜 이상해. 머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래. 약간 뭐가 먹은 것 같아 여기가. 근데 그런 걸 그렸대 혜원이. 아 지금 약간 그리기 어렵네. 그냥 눈 짱 크게 그리고 엄청 예쁘고 귀엽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언니도 한번 제가 그리고 있는 동안 혜원 얘기 들어주세요. 내가 한번 혜원이의 내추럴 맞아 혜원이 나의 내추럴 모습을 그렸으니까 아 근데 나 그림 진짜 못 그려. 사람들이 진짜 혜원이의 내추럴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네. 아 지우 잘 그리고 싶은데 그 느낌이 안 나오네. 화가의 딜레마. 화가의 디 너무 작다. 어렵다. 화가의 딜레마가 왔다. 혜원이 웃을 때 그 완벽한 치아가 있잖아. 근데 아 치아 그리면 진짜 망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망하면 벌써 망했어. 이게 아닌데. Yo, what are the teeth, bro? What do you mean? 이게 아니. She looks so scary.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아닌데. 아, 일단 한번 끝내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치아 없이 그려봐야겠다. 아 진짜 카메라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아, 진짜 미안해 혜원아. Yeah. 진짜 미안해. Yo, she looks like the I forgot what's her name, but in the Madeline was it Madeline the anyway. 근데 혜원이는 이해해줄. 거예요. 왜냐면 혜원이는 제가 그림 못 그리는 걸 벌써 알기 때문에. 혜원아 진짜 사랑해. 진짜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 혜원아. 너는 내추럴이 엄청 예뻐. 이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벌칙 아니야 벌칙? 아니 그래도 정상적으로 지우를 그려줬어. 아니 느낌이지 않아요? 진짜 귀여워. 똑똑똑.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지우의 약간 큰 눈과
오똑한 코. 혜원이 예쁜 모습으로 한번 다시. 눈이 엄청 크니까.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벌써 망했어. 벌써 망했어. 뭐야? You will look so scary though. 아 진짜 모르겠어. 아니, 아, you can hear the staff laughing. 눈썹. 아 진. 아 진짜. 혜원아 사랑해. Oh, they ended it right there, but yeah, can't wait to see NMIX on Knowing Bros and Running Man. Yeah, guys, I can't wait also. Faith Esther, but yeah, I think they released one right here. This, I haven't watched this one, the Pick and Mix, but this will be for a, you know, another video. But yeah, guys, I enjoyed this content so much, and I as like, what's her name, Faith Esther said, I really can't wait for NMIX to appear in Knowing Bros, Running Man, and all those variety shows that I usually watch in terms of the K-pop content. But yeah, guys, thanks for watching. This was really fun, and I hope you guys had fun as well. And as always,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Peace.